자, 어수선한 영화 이야기. 7월에 영화는 그녀. 그녀. 허. 사실 작년에 나왔던 영화네요. 네, 이런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사실 화제가 됐던 영화고 어떤 사람은 되게 지루하다. 또 어떤 사람은 명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 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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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죠. 스파이크 존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 네. 지웅 씨가 좀 해주세요. 스파이크 존스 감독은 일단 뭐 제일 최근작은 역시 우리가 좀 다 본 그녀라는 영화가 있고, 이거 외에도 왜 우리 제게스라는 영화 다들 재밌게 본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 사고 치는 영화 있잖아. 제게스 영화, 제게스라는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한 사람으로도 유명하고. 근데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그 훨씬 전에 존 말코비치 얘기라는 영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댑테이션. 이러니까 찰리 카프만 작가랑 붙어가지고 가장 최상의 퀄리티의 영화들을 만들어냈던 사람이고, 최근에는 이제 괴물들이 사는 나라나 그다음에 이제 허로 제일 유명해진. 근데 역시나 이 스파이크 존스의 가장 대표작은 여전히 아직도 존 말코비치 되기. 재밌어. 진짜 평론가 같다. 진짜 올 때 거치면서 너 올 때 검색하니? 너지 내가 정리를 해왔어. 멋있다. 허지웅이 놀라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바쁘고 되게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술도 그 최근에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계속 있어. 진짜. 그 너무 훌륭하지 않아? 어저께 오늘 아침 오늘 안기 한복 술 드신 분 아니야? 안기 한복. 너 안기 한복 되게 잘했지. 구경수 못 하고. 그러니까 영수가 안 됐어. 영수가 안 되고 영수가 잘한 거야. 너무 잘해. 굉장히 대본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 대본. 그러니까 대본을 진짜 잘 잡아내요. 이 어댑테이션이나 존 말코비치 같은 존 말코비치 되기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카우프만의 각본이 워낙에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카우프만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그 정도 퀄리티 영화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 근데 스파이크 존스는 그 각본을 어떤 식으로 시각화했을 때 가장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는 사람이고, 그 똑같은 어떤 그 능력이 이 영화에서도 발휘가 되고 있는. 사실 이 허라는 영화 내용 시나리오만 가져오면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잖아.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들어낼 수 있다. 영상화 시키는 거지 영화는. 정말 아름다운 송글씨 편지.com에서 편지를 대신 써주는 일을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되게 창의적인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나중에는 나는 그렇잖아. 지금 뭐 작사 뭐 이나도 있지만 작사가도 있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좋아요. 저 종종 해본 적 없어요? 저 이거 되게 많이 해줘봤어요. 남의 연애 편지 대신 써주는 거. 네, 성공률 굉장히 높았어요. 난 이 직업부터 되게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든 게, 앞으로 창작자들은 결국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야. 다 누가 다 단행본을 내고 우리 만들어요. 그러니까 돈 되겠다. 그렇죠. 좋은 생각이에요. 김이사 좋아요. 김이사 좋아. 옷 냄새 맡는 사람. 알았어. 상장하면 알았어. 지금 언제부턴가 컴퓨터가 나오면서 지난 자료부터, 예전에는 도서관에 있던 것들이 다 디지털화돼서 아카이빙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아카이빙이 된다는 뜻은 모든 것이 집계화되고 통계화돼. 그러면 남자들이 바라는 여자라는 게 우리끼리 맨날 라디오 프로, TV 프로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어느 순간 데이터화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 흔히 말하는 뭐 그 뭐지? 남자와 여자와의 차이를 그린 화성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것처럼 항상 남자 여자와의 다름이 화두가 됐는데, 이렇게 자료가 많고 이렇게 얘기가 많으면 어느 순간 그 방대한 자료들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정리가 되면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아니면 그 남자한테 최적화된 여자가 생겨난다는 거야. 나는 가끔 그런 뭐 내가 진료를 받아보진 않았지만 정신과 의사 친구나 뭐 선후배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나의 어떤 특이한 점을 얘기를 했어. 예를 들면 아, 형 같은 유형 있지. 그게 있더라고. 그렇죠. 유형화가 되죠. 세상에 나만 갖고 있는 건 없더라고. 아, 형 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뭐 그렇게 이렇게 불러.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야. 그게 흔히 말하는 나만 알고 있다는 예를 들면 은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나만의 창의적인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런 점이 뭐예요? 말을 못하지. 그거를 공개하면 재미없는 거지. 끄고. 아니, 뭐 그런 건 변태성이야. 여기서도 한둘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자료화 돼 있더라고. 사람들은 예전에 적는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든 게 자료화되고
들어가면 심지어 이만한 핸드폰만한 칩에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억만 권의 체계 분량의 자료가 나오고 그 심지어 그거를 데이터화하는 시대가 오면 뭔가 이제 딱 통합해서 하나의 캐릭터 하나 사만다도 나오고 진짜 인화도 나오고 항주도 나오는 거지. 저는 이런 게 있으면은 약간 성적으로 이용은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성적으로도 한 7, 8번 정도만 하고 나면 금방 질 것 같아요. 아예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네, 목소리 바꾸면 되잖아. 어? 네,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 끝이 없어요 그거는. 아~ 네. 근데 그게 되게 커머셜한 게 목소리가 스칼렛 뉘안스였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업적인 생각. 이게 그 프로듀서가 누군지 몰라도 스칼렛 뉘안스니까 특히 우리는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라서 좀 멀게 다 같이 몰라도 미국 사람들은 너무나 섹시한 스칼렛 존슨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봤기 때문에 그 원어민들은 느꼈을 거야. 여기서 제일 무서웠던 데이터화된 특성은 저한테는 질투하는 거였거든요. 미국스가 질투했잖아요. 그렇지. 아주 적당히 너무 끈적거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당이란 말이 결국 통계화란 얘기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나에게 그게 데이터가 되어 있다는 거야. 지겹진 않은 정도로. 나는 더 무서웠던 거는 걔가 이렇게 질투를 하는 시점이 처음부터 질투라는 게 아니라 이 OS가 자료를 수집하고 CODO랑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고 자기 어떤 능력을 키워간단 말이야. 마치 인간의 감정이 진화하듯이 그 중간 정도 단계에서 질투를 시작하고 나중에 지가 더 발전하니까 질투라는 감정 자체가 되게 무의미해져 얘한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느끼는 질투처럼 기계한테 질투, 그러니까 약간 열등감을 느끼게 되더라고. 그 CODO가 갑자기 뭐 나무를 세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무슨 70년 전에 죽은 어떤 한 남자가 얘기하잖아. 나중에. 그 엄청난 현자잖아. 그 사람 저 멈춰서 되게 철학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랑 얘기하는 동안 그 사람이랑 또 통화하고 있고 거기서 약간 이제 막 자괴감이 오는 거잖아. 그리고 CODO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와. 그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건 이게 만약 OS일 땐 그나마 컴퓨터니까 라고 하면서 나중에 또 유행으로 지나가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개발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해킹이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종신의 데이터 윤종신 취향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 OS용으로 이제 그 입력된 데이터가 누가 빼간다면 완벽하게 윤종신의 인생을 쥐고 흔들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아, 범죄에도 악용되겠다. 네, 이게 바이러스로 침투해가지고 종신이가 집에 술 먹고 들어왔을 때 계좌번호가 뭘 여러 가지 뭘 계좌 해체하기로 했잖아. 안 가르쳐줘. 내가 도와줄 때 안 가르쳐줘. 그렇지. 아무리 취해도 안 가르쳐줘. 그렇지 그렇지. 정말 OS의 그것만은 얘기 안 해. 사만다 오프 사만다 꺼져. 자기 성인 얘기 다 해도 누구야 사만다한테 공인인증서를 줄 수는 없어. 와, 그런 꽃뱀 OS 나오면 대박이겠다. 꽃뱀 OS 될 거 진짜. 그 왜 소개팅 같은 걸 하잖아. 이 호아킨 얘가 사실 난 얘도 참 안 좋아하는 배우였어. 얼굴이 호아킨 피니스를 안 얼굴이 좋아한다고? 얼굴이 배신자형 얼굴이야. 아, 왜 그래? 내가 안 좋아하는 인상이야. 그런 역할들을 해서 옛날에 워낙 그런 역할들. 아까 그러니까 얼굴이 딱 남 뒤통수 좋은 얼굴이야. 형 그 정도는 아니지. 형 거울을 봐. 아 미안합니다. 그냥 거울 보고 그래서 비밀을 얘기 안 하네. 제가 날 배신할 것 같아서. Stanley, you are still the best in the world. I need your help. The plot thickens. The Catledge family are socialites in the south of France. There's a woman who has them believing she's a spirit medium. You are the greatest debunker of fake spiritualism. She won't fool me. Sophie looked into my eyes and told me things about me she could never have known. I'm told she's very pleasant to look at. She's a visionary and a vision. I'm getting a mental impression. Are you from the Orient? Far East? Considering you are Wailing Sue, that's pretty damn impressive. You are a very clever little humbug. I think you'll trick me into showing you how I deceive people. Stanley doesn't believe in spiritualists. He thinks you're all scoundrels. She's quite likable, even if she is a fraud. My mental impressions are cloudy. Are they cumulus clouds or cirrus? You're making fun of me.
Mr. Davenger is rather obnoxious. But he's not entirely unappealing. I understand you're holding a seance tonight. The planets are in alignment. Now I will summon the unseen world. Give us a sign. The more I watch her, the more I'm stumped. Could she be real? I'm beginning to question my own common sense. You've always been so certain about the world, and I've always tried to teach you that we don't know. Tell me something about my Aunt Vanessa's colorful past. I see a member of Parliament. Go on. A love affair. You cannot possibly know this. I'm overwhelmed, Sophie. I never dreamed you could look this beautiful. I believe that the dull reality of life is all there is, but you are proof that there's more. More mystery, more magic. We're gonna die! Run! My aunt used to bring me here as a boy. The roof opens up and see the universe. It's menacing. You find that menacing? I'd say it was very romantic.이 영화는 외적인 것도 되게 재밌었거든. 일단 좀 약간 외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게 상해에서 찍었다 그러더라고. 그 미래의 도시. 완전 CG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상해를 배경. 근데 CG를 많이 했대. 네, 많이 여러 했는데. 도시를 섞었는데 기본 베이스가 상해라고 상해. 내 얘기를 들었는데 가장 미래 도시 같은 도시니까. 패션도 되게 배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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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요새? 아, 진짜. 그 저게 한국 사람들은 못 입겠더라고. 못 입죠. 내가 입으면은 겨드랑이까지 올라오게 되겠다. 낚시바지. 낚시바지. 낚시 아 저기 우리 어민들이 게... 입으시는 거 있잖아. 갯벌 갯벌에 갯벌에서 저게 길 때. 그 정도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그 호아킨 피닉스가 사는 시어도어가 사는 그 공간이 간지가 나잖아. 어 그리고 그 약간 그 웰메이드 된 도시 속에 사는 좀 능력 있는 사람의 라이프. 사실 우리 20, 30대들이 되게 반하는 라이프잖아. 되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혼자서 게임도 하고 위층에 친구 살고 뭐 그런 것들. 요즘에 그런 그렇게 사는 거 좋아하지 약간. 요새 여기서 요즘 애들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요즘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애들 좀 늦자. 그냥 뭐 그렇게 살고 싶죠 누구나. 아니 오빠조차도 그렇게 혼자의 공간이 그런 데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좋겠어요. 요즘 애들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애들이 있어서 요즘이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요 요즘이 있어서 우리도 요즘에 맞춰서 변해가는 거거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성세대잖아. 거의 40대 뭐 30대도 있고 근데 40대 기성세대가 사실 만든 세상이거든. 야, 그래. 10대 20대들한테 준 세상이야. 이 화두를 한번 얘기해보자. 지금 이나 지금 그러니까 30대 중반이 3명 4명 40대 중반이 2명 근데 30대 중반도 기성세대 젊은이라고 봐야 되나? 이건 청년이지. 30대 중반 중반이야. 그러면 나랑 항준이가 어느 순간 뭐지? 이게 되게 비굴하게 느낄 때가 있어. 40대 중반이 문화의 중심이 문화 우리 다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 마켓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젊어지니까 그러니까 40대 문화가 없는 거야. 40대 그치. 문화를 팔 곳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만 애들한테 비비는 거야. 나 그게 아, 그 막 미쳐 죽겠어, 그것도. 아니, 왜냐면 막 댓글도 그 어린애들이 쓰는 거거든.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근데 40대만에 얘기를 하는데, 뭐 20대에 사실 댓글들은 신경 안 쓰지만 결국 미디어가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비판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40대다운 얘기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결국 그 성숙한 감정이라는 것들의 자체가 눈에 보이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상업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영화는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영화는 원래 청춘의 장르야. 원래부터 아주 옛날부터 청춘의 장르였거든. 근데 영화는 청춘의 장르를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주연 배우들이나 그들이 하는 얘기는 거의 40대인데 30대 주인공 별로 없어 요즘에. 그래도 어쨌든 20대가 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20대가 봐야 되는 거지. 40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도 몇만 안 되잖아. 그런 영화. 그지? 수요층은 그렇지. 그러니까 40대까지 갔다는 건, 40대, 50대까지 갔다는 건 1000만 원 간다는 얘기. 결국 20대가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20대 여자가 봐야 돼.
20, 30대 여자. 그게 걔네가 봐야 돼. 걔네가 티켓을 사거든. 남자친구랑 같이 가도. 그러니까. 40대에서 결정하는 건. 50대 뭘 얘기를 하더라도 20대한테 리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지.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진짜 우리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걔네한테 먹힐 만한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나 불쌍하다는 거야. 그게 시장이니까. 20, 30대 여자들이 주머니를 열어야지 팔리지. 아니 이나는 우리 가요도 그렇잖아. 그렇죠. 가요는 10대까지 포함하지. 그러니까 그 가요 그러니까 저는 가수에 따라서 영어하는 애들은 완전 10대만 노리고 써야 돼.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욕 먹을까 하고 써야 되고 가사를. 근데 또 가수가 약간 나이가 좀 있다. 뭐 박정현 씨 정도 나이 이상이다 하면은 좀 40대가 들어도 말이 되는 말을 쓰는 말이 되는데 네. 근데 거기에 중심에 이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정말 내 얘기를 쓰고 싶어. 그래서 좀 내가 이제 어떤 가사의 주제 같은 거를 내가 이렇게 막 모으고 있어.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얘기도 표현법이나 이런 거를 그래도 젊은 애들이 좀 반응할 수 있게 표현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마켓의 중심들한테. 진짜 내 화법대로 해야 되나? 신경을 쓰는 거야. 이게 뭐냐면 40대 뮤지션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도 마켓의 중심 소비자들한테 먹히길 바라면서 쓰는 거지. 왜? 정말 내 얘기를 들을 법한 사람들은 마켓에 없으니까. 이게 뭐 이나나나 뭐 가사 얘기를 하면 내가 난 무조건 김인아한테 물어봐. 왜냐면 나는 뭘 쓰는데 나보다 그래도 10년 차이가 나니까 이나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어떨까? 왜냐면 이제 어린 사람들이 헤게모니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말을 하려는 했던 이유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만 내 마음대로 쓰고 그러고 나서 그걸 저쪽에 던져주면 가공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맞아 맞아. 그래서 다시 딱 그 하는 사람들이 애들한테 먹힐까 말까 하다 보면 결국은 애들한테 다 먹히기를 원하는 창작자들한테 어린 사람들한테 지는 거야.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맞아. 유도자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이게 전혀 아이들 고려하지 않고 쓰실수록 멋있게 나올 거라고. 근데 애들 거는 못 쓰겠더라고 이제는. 하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이서연 선생님, 조인표 선생님 쓸 때는 의도적으로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옛날스러운 말투를 썼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봤을 때 훨씬 더 오히려 신선한 콘텐츠가 되거든요. 맞아. 했소 이런 거.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좀 내가 보기엔 30-40대 넘어갈수록 창작자로서는 되게 꽃을 피울 텐데 그렇지. 눈치 보지 말고 그러니까 난 막 휘갈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 40-50대 되면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화가 되거든.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체계화가 되거든. 아 그래서 내가 월간 중신하다가 아 정규 앨범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틈틈이 곡을 좀 쓰고 있거든. 그 테마가 있는 한 덩어리에 일종의 계속 파일 하나만 던졌다면 이제 폴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폴더 하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안 팔려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 정규를 정규 앨범 그래서 만든다 그랬구나 생각이 드네요. 그치.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창작의 똥을 싸야 돼. 변비라고 변비. 이거 안 하면 월간은 좀 다른 거거든. 이제 다르게 돼서 오줌 좀. 자, 일단은 그녀 허에 대한 어수선한 영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8월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8월호는 월간 중신의 독특한 콜라보가 있습니다. 그 한 유명 소설가의 소설이 릴리즈하는데 그 소설을 출간되기 전에 미리 제가 원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미리 읽고 단편집인데 그 단편집의 한 편 을 읽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제 곡을 만들고 이제 가사만 쓰면 되는데 그 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소설과의 콜라보를 한다라는 점. 그래서 그 소설과 좀 매칭이 되는 영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8월에 개봉작 가장 개봉작 핫한 영화를 한번 논해 볼 것인지를 지금 결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두 결정 월간 중심 8월호와 연관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일단 8월 말에 한번 어수선한 영화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아마 8월에 좀 사실 몇 영화들이 있는데 대박 네. 군도 네. 그리고 해정량 해무도 8월 아닌가 그 영화 중에서
위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네. 생존자 위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허지웅 씨는 명량을 예상을 했고 저도 뭐 명량 예상. 근데 지금 느낌은 군도가 또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군도가 초반 분위기. 군도를 하느냐 명량을 하느냐는 스코어가 앞선 영화를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인가요? 되는 쪽으로. 되는 쪽으로. 근데 이러다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해무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어. 네. 어, 그럴 수 있어. 그건 몰라요. 그건 그래. 이렇게 다루도록 하고 하여튼 오늘 얼간중심 7월호의 릴리즈에 맞춰서 어수선한 영화 이야기 또 7월에 해본 이 더울 때 이 작업실에 와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야, 너는 옷이 그거밖에 없니? 저번에 며칠 전에 나랑 술 먹을 때는 그 옷 입고 이거였어요? 왔지. 이거였어요? 어. 이거 빤지 오랜만에 빨았는데 두 벌이 있나? 너 뭐 밥 먹어.